요즘 주변에서 요양원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심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지만 내가 미래에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늘 저희 부모님께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양원,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노년기에 혼자 거동을 못하시거나 생활하실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죠.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의사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의사가 방문해서 진료를 보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어서 입원비와 간병비의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물론 노인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노년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양원이지만 그래도 누구나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노년 골절 예방이고요. 두 번째는 치매 우울증 예방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노년기 골절은 정말 심각합니다. 노년기에 골절이 생기면 신체적 독립을 할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골절 이외에도 뇌졸중이나 다른 질환도 신체적인 독립을 할수 없습니다만 골절의 경우는 평소에 조금만 주의하고 또 골다공증 치료만 잘 받아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골절 환자, 특히 노년기의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경우에 4명 중 1명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요. 5명 중 1명은 1년 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절 예방이 노년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노년기에 골절이 잘 생기는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골다공증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반드시 골다공증 검사를 꼭 하셔야 하고요. 또 필요하면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최근에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도 있고 또 보험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하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 중 6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는 비율이 겨우 45.4%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치료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D 보충과 함께 칼슘과 비타민 K2 보충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칼슘이 많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이라는 것이죠. 매우 심각합니다. 비타민 D 꼭 챙기셔야 하고요. 여기에 대한 영상 제가 올려드린 것이 있으니까 이 관련된 영상들 최종 화면에 링크와 또 설명란에도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칼슘이 잘 흡수되었어도 그것이 뼈로 가야 하는데요. 뼈로 가지 않고 오히려 혈관으로 가서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칼슘 때문에 뼈는 튼튼해지지 않고 혈관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비타민 K2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도 최종 화면 링크 또는 설명란 링크 통해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영양소 챙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이 골절 예방에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날마다 치즈나 요거트, 우유와 같은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노인 골절의 위험을 33%나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호주, 네덜란드, 미국의 공동 연구팀이 연구한 것인데요. 특히 고관절 골절 위험률을 46%까지나 감소시켰다고 하니까요. 이런 음식 잘 챙기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외에도 단백질 섭취 잘 하셔야 합니다. 또 그와 함께 운동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육을 늘리기 위한 운동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근육을 늘리기 위한 운동을 하신다고 너무 위험한 운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에게는 위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어르신들은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자전거 타기 같은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 너무 좋지만 혹시 넘어지기라도 하면 바로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실내 자전거 운동이 훨씬 좋습니다. 또 걷는 운동도 너무 좋은데요. 빨리 걷기, 보폭 늘려 걷기 하면서 근육을 줄어들지 않게 하시는 건 너무 좋지만 뭐 빨리 달리기 같은 것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지면 정말 큰일 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정말 주의하실 행동이 있는데요. 평소에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가시거나 또는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그러다 넘어져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요. 혹시라도 그러다 넘어지시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가볍게 넘어져도 골절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골절 예방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치매, 우울증 예방인데요.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이 정신적 문제가 생기면 결국 요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신체적 독립이 아니라 정신적 독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치매는 매우 슬픈 병이죠.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괜찮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관련해서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많습니다. 검색창에 이동환 치매 이렇게 치시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많이 나올 건데요. 그 영상들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제가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조금씩 인지장애가 생기는 증상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건망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건망증은 아니고요. 치매로 가는 초기 증상으로 봐야 하는데요. 기억력이나 인지능력 또는 계산능력과 언어능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본인만 느끼는 증상이고요. 주위에서는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도인지장애의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스스로 경도인지장애에 해당되는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영상도 제가 최종화면 링크와 설명란에도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건망증이 좀 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꼭 그 영상 보시면서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아무튼 이 경도인지장애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바로 진료를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치매로 가는 경과를 최대한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가족들에게 말하기 어렵고 또 그냥 감추려고 하게 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치매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증상을 스스로 느끼게 되시면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상의하셔서 빨리 진료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노년기에 생기는 우울증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뭐 외출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TV만 보는 증상들이 있고요. 또 정신이 없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증상들이 마치 치매와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또 식욕이 떨어지면서 또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울한 증상도 있지만 초조해지거나 걱정이 많아지는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여기저기 아프고 기운이 없다고 하시면서 소화불량이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바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하는 이유가 우울증 경우에는 치료를 잘 받게 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우울증은 잘 치료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진료받으시고 치료를 잘 받으신다면 정신적 독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양원에 가게 되는 두 가지 경우, 신체적 독립과 정신적 독립이 안 되는 경우 말씀드렸고요. 그와 함께 골절 예방의 중요성, 또 치매와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요양원은 건강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요양원에서 도움을 받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도, 그리고 특히 최근 노인 인구가 늘면서
요양원 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을 지켜서 요양원에 가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 잘하셔서 가족과 함께하는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